네, 어제 이 시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 열고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상황이라 저희가 박연미 경제평론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를 보면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원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인은 263만 원, 2인은 448만 원, 3인이라면 580만 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다음 주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인부터 4인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네, 1인 가구는 263만 원, 2인 가구는 44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5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세전 70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는 분들이 어떻게 지급을 받게 될지는 다음 주 중에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소득 기준을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4인 가구까지 최대 100만 원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네네. 5인 가구, 6인 가구도 그러면은 100만 원까지만 받는 건가요? 지금 추가로 아마 증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정부의 왜 4인 가족 이상 대가족이나 부가구가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가족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네. 그와 같은 형태의 가구가 아마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은 4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후하다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40만 원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4인 가구면 그 4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4인 가구는 160만 원이란 말이죠. 아, 그렇게 되면 1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현재 30%로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1인 가구 가운데 노인 빈곤 가구가 많다, 혹은 청년층의 실업 가구가 많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한 배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이 40만 원이고, 이제 한 명씩 늘 때마다 20만 원씩 올라가서 4인 그렇죠. 가구 이상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했냐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정부하고 여당 한 사이에서 청와대가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초에 정부는 이게 너무 많다. 그 대상자를 이거보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전체 그 지금은 70%까지 드리는데 50%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 아니었는데요. 네. 여당의 안은 1인당 5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최대 전 국민의 한 80% 정도까지 한 사람에게 50만 원씩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당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 절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과 여당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2,050만 가구 중에 한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 내가 속한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안은 일단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예.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이게 그 직장 가입자라면 한 25만 원 미만. 월. 지역, 네, 월이죠. 네. 지역 가입자라면 월 25만 원 역시 언저리면 내가 그보다 더 내지 않는다 하시면 대상이 대략 되겠구나.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준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군요. 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대략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어제부터 이게 검색어 상단에 올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서 예. 실제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접속을 시도해봤더니 제 앞으로 수만 명, 제 뒤로 수백 명이 이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현재 접속을 시도하시면 몇 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지원 대상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선착순이 아니니까요.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안들이 어떤 부분까지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겠다. 정부가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어쨌든 이게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4월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 혹은 지원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아직까지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많은 발표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확정된 것보다는 대충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정부의 안이죠. 예,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봐서 월 2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금을 내는 분들 미치면은 대부분 혜택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정적으로 고정급여가 들어오는 뭐 지역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월별로 급여가 좀 소득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뭐 퇴직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주소지가 다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가족이지만 한 집에 안 산다, 뭐 등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가족이지만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전체적인 윤곽은 정부가 잡아주겠습니다만 소득 기준은 지난 한 해에 벌었던 평균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예. 현재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 그것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득의 기준 시점을 딱 언제로 볼 거냐 이것도 아마 그 논의가 좀 있을 겁니다. 예. 뭐 4월 전에 3월까지 최근 3개월 평균이냐 아니면 지난해 전체의 소득이냐 등등을 보게 될 텐데 글쎄요. 이게 자영업자냐 그 월급 받는 분이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해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도 최근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파리만 날렸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면에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하면 그런 분들은 지난해 소득이 많았으니까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업계 의견도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저희 지금 문자로도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말씀해 주셨는데 맞벌이 가족이라면 두 사람 내는 금액 합산해서 25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갈 테니까 맞벌이 가구 가운데에는 아마 아슬아슬하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진다 이런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713님께서 이 질문 주셨고 4939님께서는 이게 미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따로 하지 않아도 조건에 맞으면 그냥 주는 건가요? 지금 지자체나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정부의 복지제도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지도 않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신청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그런데 예. 다만 이제 그 긴급하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혹시 다른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동수당 같은 것들을 받는 분들은 이미 그 전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만
기타 자영업자분들, 뭐 네. 아이나 노인이 없어서 정부 혜택을 따로 못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마도 신청을 하시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현금성 지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네네. 현금으로 주는 건지 상품권으로 주는 건지 지역화폐로 주는 건지 발표된 바가 있나요? 일단 현금은 아니고요. 예. 네, 체크카드 혹은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어려운 분들의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4인 가족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통장에 그대로 두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가정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 의도는 이 돈을 나가서 좀 씀으로써 네네. 돈이 돌아야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이 자영업자한테도 가고 일용직에게도 가고 돌고 돌길 바라는 건데 현금을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전기요금 같은 것들의 납부를 좀 연기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고 대신 한정적으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용처를 정할지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재난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네. 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재원이 이제 50조 원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위한 정부 추경 규모는 어제 발표된 것은 총 9조에서 한 7.1조 원 추경 예상한다. 2차 추경을 예상한다라고 네, 발표가 네. 나왔거든요. 네. 예상보다 상당히 좀 적게 이게 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100만 원은 전 국민에게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두 100만 원.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거거든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이면 4인 가족 기준 지금처럼 지급을 한다고 하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예.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40만 원 뭐 이런 식의 차등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소득과 무관하게 다 준다 하면 51조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였고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그게 가능할 거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일단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일회성으로 지급해 드린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바로 살아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방역 등등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한 번에 5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의 자금을 써버리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좀 비축할 재정 여력이 필요했던 거죠. 예. 하지만 중위소득 150%까지 전 국민의 전 가구의 70%까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전대미문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마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가능한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더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 정도를 좀 비축한다는 의미도 있겠군요. 그렇죠. 실탄을 확보해 두는 거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3차, 4차 추경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차 추경을 좀 준비하는 것이다. 네. 일단 가동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4대 보험료 감면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 하위 20%에서 40%까지 석 달 동안 30%를 깎아드리는데 네. 건강보험료라는 건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내시기 때문에 네. 하위 40%라고 하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드린다는 뜻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가는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 정도가 아닌데도 현재와 같이 매출이 안 나오는데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 매출보다 보험료를 더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장은 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장 이런 분들은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이거 다 내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반년 동안 30%를 깎아드리게 되고요. 네. 국민연금도 이미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시는 분들 말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데 내가 임의로 가입해서 내시는 분들은 이거 당장 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석 달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도 역시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예라는 건 나중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기죠. 알겠습니다. 5630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보험료를 유예한다거나 뭐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럴 때 다 소득이 기준인데 네. 소득을 정할 때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포함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 질문 참 많이 해주세요. 네네.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그것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을 거예요. 지금 건강보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득 기준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차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아마도 소득만 놓고 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긴급 재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즉시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는데 불쏘시개로 써야 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할 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산은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부 누수를 감안하고라도 아마 정부는 즉시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걸 오히려 소탄 대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즉시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예상하기로는 4.15 총선 끝난 뒤에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 이게 정부 안이거든요. 네. 여당도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이 얼마나 협조를 할 거냐. 이게 일단 관건이고요. 4월에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5월에 바로 집행을 하겠다. 네.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글쎄 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론을 고려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그 기본소득처럼 그냥 도민에게 아니면 시민에게. 네. 선지급된 게 있죠. 예, 그리고 다 주겠다고 또 지금 발표가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것과 이것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것들 받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도 감액 없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나눠드리는 돈은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조건이 걸려있는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생계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하고 드린다는 단서조항이 이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해드린 것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 해당 조건을 충족한 분들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을 준다. 혹은 상관없다. 이게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1차, 2차,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그 네. 결과를 발표를 일주일마다 해왔어요. 네네. 1차 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의 대출 지원 같은 것들 많이 있었고 이자 지원 네. 같은 거 있었고 2차 때는 뭐 중견기업, 뭐 소기업이라든가 뭐 대기업들, 기업 위주로 갔고 이번에 국민들 위주로 갔는데 이 세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한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1차 대책에 나왔던 게 등급이 낮은데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1,0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낮은 이자에 대환 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으실 거고요. 추경이 편성이 돼서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번 것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세 가지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상담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각자 소관부처별로 하는 일이 너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요. 예.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로 국정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 등등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실 블로그 등을 통해서 포스팅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에는 이렇게 관심사에도 좀 멀어져 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검색을 해보시거나 영상을 찾아보시면 사실 좀 쉽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고요. 어. 그 이번에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건지가 정해지고 나면 네. 이 부분은 워낙 큰 관심사이고 혜택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이나 영상이나 뉴스의 형태로 아마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청취자 이형우님은 코로나19 피해가 고소득자를 따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견도 주셨고 4396님은 4대 보험이나 전기요금의 한시적 유예 이것도 중소기업에 큰 도움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